원작에 없던 추가 콘텐츠까지 환세 치호전 닌텐도 스위치 11월 30일 출시. 웨이코더가 개발하고 대원 미디어가 퍼블리싱하는 닌텐도 스위치 게임 환세 치호전 NS가 11월 30일에 출시된다. 2023년 11월 30일 발매 예정.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플레이엑스포 자사 부스에서 출시일을 담은 PV 영상을 공개했다. 아, 여기서 지금 정보가 나온 거구나. 12일이라서 그러네. 정보 매체 그런 데를 통해서 기사를 발표한 게 아니고 킨텍스에서 여기서 공개를 했구나. 어쨌든 과거 컴파일을 통해서 출시됐었던 PC용 RPG 리마스터 버전으로 원작의 게임성을 충실히 재현하면서도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서는 작년에 공개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은 플레이 빌드를 체험해볼 수 있었다. 아타오가 마을로 내려와서 먹기 대회나 마시기 대회에 참가하고 스마슈를 구해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무술 대회에 참가하는 등 챕터 2, 3 사이의 내용을 즐겨볼 수 있다. PV 영상은 행사 이튿날 공개됐다. 현장 체험 빌드에서도 볼 수 있었던 퀄리티가 높아진 도트 그래픽과 더불어 원작에서는 지나간 인물로만 등장했었던 페톰이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등장하는 등 원작에 없던 추가 콘텐츠까지 엿볼 수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영상에서는 다른 파티원 없이 페톰 혼자 등장하는 걸 보면 페톰이 술을 마시다 말고 신라 여왕에게 돌아간다면서 도망간 이후의 시점을 그리게 될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며 추가 콘텐츠의 볼륨 역시 기대 이상의 분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 기존 PV 영상에서는 도트 퀄리티가 뭐 준비 자세라든가 그런 게 좋아 보였거든요. 스킬이라든가 정말 옛날 게임 그런 느낌이라서 뭔가 움직이는 걸로 봐야 그래야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불마법 그리고 마찬가지로 PV 영상 출시일 공개만 해도 놀랐는데 페톰이라니. 환세치호전 스위치판의 체험판 그리고 새로운 PV 영상이 있는 플레이엑스포 대원미디어 부스는 14일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된다 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갔으면 찍어왔을 텐데 아쉽게도 요번에 안 갔습니다. 안 갈 예정이고 요렇게 보면은 뭐 요 영상이라든가 요런 걸 보면은 영상이 아니고 사진이죠. 예, 사진을 보면은 뭐랄까 그냥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이는데 근데 확실히 PV 영상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은 느낌이 다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다르긴 할 건데 요런 것도 너무 뭐랄까 전 순간 이렇게 쭉 내려보면서 봤을 때 이것들은 원작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스샷에 밑에 붙어있는 게 시연 버전 플레이 스크린샷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그나마 영상으로 보면 좀 더 낫거든요. 잠깐만 찾아볼게요. 이 리마스터를 보면 이렇게 준비에 흔들흔들 하는 거라든가 노트의 퀄리티가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요런 느낌이라서 영상은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근데 요렇게 그냥 일반 스샷을 보니까 너무 뭐랄까 그냥 고전 게임 그대로 같아서 요런 거라든가 특히나 저는 요거 보고 옛날 거 그대로 쓴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진짜 딱 그냥 뭐랄까 리마스터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리메이크 쪽은 당연히 아니고 리마스터.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시스템이라든가 그래픽적인 부분은 좀 더 나아진 게 맞지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원작 그대로 살렸고 얼마나 더 추가된 요소가 있느냐 그게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위에 보면 추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볼륨 역시 기대 이상 분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인데 이건 기자의 생각이고 이게 돼야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비슷해서 이게 돼야 그래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게 약간 다른 쪽으로 뭐 타임 어택 모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이런 게임들이 흔히 스위치로 리메이크 되면은 뭐 왜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나왔었던 스노우 브라더스라든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스위치로 나오면은 새로운 컨텐츠들이 막 난이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타임 어택 막 그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 그걸 무슨 컨텐츠라 해야 될까? 어쨌든 그런 쪽으로다가 볼륨을 늘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서 뭐 페톰 써보기라든가 탑 같은 게 있다든가 예, 지옥 막 그런 게 있다든가 그런 쪽으로 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작의 스토리에서 추가되고 뭐 재밌어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약간 그런 서브 쪽으로다가 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11월 30일이라는 것도 좀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좀 더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환세치호전의 새로운 정보가 나와서 한번
봐보았습니다. 그래요.